거실 공간 지금 소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역자로 있어요. 6명도 앉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.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가 그 D자 구조였었잖아요. 예. D자 구조에서 여기가 큰 면이에요. 그래서 이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어요. 오. 예, 거실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또 이 안에서 펼쳐지죠. 아, 너무 좋다. 또 길이 오래 보다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럼 자기야, 눈 아프지? 마당 한번 볼까? 어, 바로 마당이야. 예. 저게 너무 좋아요. 현관 앞에 나와 있는 아까 기역자로 있네요. 네. 그게 약간 시선을 가려줘서 맞아요. 조금 더 프라이빗한 일부러 기다려요. 아유, 이제 덕팀하고 말이 통하네. 역시 임 소장님이 잘 아시네요. 그다음에 안 보여드릴 주방으로 먼저. 아, 예. 어우, 주방도 너무 좋아. 특이한 게 보통 거실부터 시작인데 여기 주방부터. 그러니까요. D자 구조잖아요. 빈 공간에 맞춰서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지금 연결하신 거예요. 아, 네. 맞아. 이게 지금 구조가 제일 좋은 게 물건들 장보고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. 아, 바로 바로. 수납도 상부까지 있으니까 짱짱하죠. 오, 왼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왠지. 이거 너무 불편해. 솔직히 이거 너무 불편해요. 문 열어두면 되죠. 문을 열어두고 쓰면 돼요.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받아보면 포세린 타일이에요. 바닥이 연결이 돼 있어요. 연결. 그리고 문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예요.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주방 공간이 길게 더 확장이 되고 오는 효과가 있고 예.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거예요. 주방에서 또 무엇보다도 앞에 바로 정원이 보이잖아요. 이야, 좋다. 중정 느낌으로. 마당을 깎고 있잖아요, 디자인가. 아, 좋아요. 그 구조 좋아요. 그 3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당 있는 주택을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마당이 보이는 이 창을 보면서 그동안 여보 고생했어. 내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지키는 거야. 그러면서 앞으로 또 30년 후의 약속을 그때 딱 다짐을 하는 거죠. 어? 내가 10년 후, 20년 후에는 뭘 해줄게, 뭘 해줄게. 아, 그럼 뭐, 세혁 씨 얘기하는데 나 보고 웅크렸어요. 아, 어떤 거? 혹시 찡했어요? 왜요, 왜요, 왜요? 아니, 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분이서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망차고 되게 감격스러웠어요. 되게 감동적이시구나. 네.